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쉬운 것은 최소한대로 우리 국민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연 10만 원 됐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고.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간담회 이후에 저희가 그 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결 시켰습니다. 부탁한다. 그 부결 이유에 대해서 뭐 납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반들하고 우리하고 토론을 전혀 안 한 것도 아니거든요.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우리의 싸움은 절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이슈케이 시간입니다.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려고 도입한 농민 공익수당, 올해부터 지급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농민단체는 지급 대상을 더 넓히고 수당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조례 청구안이 전라북도 의회에 제출됐지만 최근 부결됐죠. 자세한 내용 조경호 사단법인 지역농업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농업인 공익수당이죠. 이 제도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농업, 농어촌 공익적 기능 지원 제도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제 큰 약칭으로 우리가 농업, 농민 공익수당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 이유가 뭐 다 아시다시피 농업 소득이 굉장히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농촌 인구가 감소해서 농촌의 공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농업 정책의 변화가 시도가 됐죠. 과거에 이제 70년대, 80년대 가격 보조 정책에서 90년대 들어오면서 소득 보장 정책으로 제도가 바뀌게 되고 최근에는 그것이 농업이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어떻게 잘 발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농민 공익수당 이것이 되게 됐고요. 전라북도에서는 특히 이제 민선 7기가 출범을 하면서 공익적 직불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이제 만들었고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논의 과정 속에 2018년도부터 예. TF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뭐 이미 준비 과정에서 뭐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고창 같은 경우가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과거에 이제 그 전에 전국의 최초로 전남 해남에서 네. 농민수당이라고 해가지고 6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농민단체가 이런 공익수당과 관련해서 조례안을 제출했었는데 이 조례안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중요하게는 지급 대상하고 금액입니다. 예. 지급 대상을 현재 제도는 농가 단위로 지급을 하는 데 대해서 농가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을 하자. 그렇게 되면 이제 부부가 농사를 지면 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금액을 지금 현재 연 60만 원에서 이제 월 10만 원, 그러니까 연 120만 원으로 최소 인상을 해달라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심의위원회를 좀 두자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 의회가 이 조례안을 부결시켰는데 이유가 뭔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무래도 이제 도 그리고 이제 각시 이걸
도하고 시군하고 예산을 공동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의 예산 부담에 대한 의견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아마 염두에 둬서 이제 부결을 했던 것이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고사항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2년째고 내년이면 3년째인데 이것을 이제 평가를 한번 해봐가지고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 부분을 논의를 좀 해라. 삼당농정위원회에서. 그리고 그 논의를 할 때는 시군의 이제 재정 여건과 더불어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논의를 다시 하자. 이렇게 권고를 내렸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산이 문제인데 예. 농민공익수당 재원이 말씀하신 대로 도비 시비로 이거 충당을 하는데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그런 어떤 확대를 하게 되면 예상 확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전라북도나 시군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화면에서도 이제 이렇게 확대 시행됐을 경우 예산이 얼마나 규모가 늘었는지 이런 것들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공익적 직불제를 위한 세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납세자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납세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하는 건데 기존 예산을 재조정한다는 것들은 결국은 그 예산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요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는 그렇게 뭐 쉽게 또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또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럼 그와 관련해서 농민단체나 아니면 전라북도 시군 뭐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아까 이제 그 의회에서도 이제 공고한 대로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번 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시군단위하고 농민단체하고 논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농민수당을 주거나 또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 보면 농민공익수당, 농민기본소득, 공익직불금 이름도 다양합니다. 예.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이게 많이 차이가 많습니다. 전체 이제 굉장히 이 개념들이 이렇게 혼용돼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먼저 공익직불제는 이게 일본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경제적 외부 효과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논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쌀을 생산을 해서 그것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쌀이라는 그 상품 외에 예를 들면은 뭐 공기 정화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수질 보호 기능이라든지 이런 다른 효과가 분명히 발생을 하고. 그 효과를 소비자들이나 또는 국민들이 다 같이 누리는 거죠. 그 편익을. 근데 그 편익에 대한 대가는 쌀값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 편익에 대한 대가를 정부가 직불제라는 형태로 그걸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이고 정부는 그 재원을 소비자들의 세금으로 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시장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을 정부가 보완해 주는 시장 실패의 보완 정책이 되는 것들이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편익은 국민들이 누리는 거고 반면에 기본소득은 지자체나 국가가 그 구성원들한테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는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구성원들의 소득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들이죠. 여기에는 조건이 없는데 이게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보편성이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네. 아무런 조건이 없고 세 번째 이거는 개인한테 지급을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이건데 직불제하고는 전혀 이건 다르죠. 왜냐하면 직불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익적 편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조건을 걸거든요. 네. 이게 뭐 농약을 적게 치라든지 뭐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전혀 다른 정책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수당이 중복 지급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기본소득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수당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들은 상당히 혼용된 개념인데 기본적으로는 기본소득하고 공익직불제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두 가지 정책이 목표라든지 접근 대상이라든지 방법이 전혀 다른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책은 서로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직불제는 직불제대로 나가되 기본소득은 우리가 뭐 청년 직불제, 뭐 아동 직불제를 이렇게 기본소득 이걸 하듯이 네.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들이죠. 예. 그렇다면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농어민을 위한 공익수당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안전, 그다음에 환경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관심과 이슈가 계속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농업이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이라는 데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합의가 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익적 기능들을 계속 발휘를 하게 해줘야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달라면은 그 생산의 주체인 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좀 받아야 되는 것들이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발생한 편익을 소비자들과 국민에게 전체적으로 돌려주는,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제도들은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더욱더 필요성이 많이 강조된다고 봅니다. 예. 또 하나 볼게,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따라 농업 보조금이 축소되며 농업 공익성을 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농정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생산주의 농정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산물을 많이 생산할 것인가에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거를 생산하면서 더불어서 농업이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잘 발휘를 해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냐가 농업 정책에, 그게 포인트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공익적 지불제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소득 이런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 두 양 주체의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진짜 농업이 공익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농사를 져야 되고요. 농약도 좀 덜 치고 뭐 이런 그런 실천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소비자는 그런 농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고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줄 수 있는 그런 소비 활동,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변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